다행이다, 코바토. 이 옷 딱 맞네. 아, 치짱 귀여워. 아, 치짱 귀여워. 와중에 저 머리 장식도 귀여워. 아. 고마워. 근데 치짱, 이거는 평범한 옷이 아닌데 이건 왜 샀니? 혹시 코스프레 같은 거에 관심이 있니? 이제 다들 눈 떠도 돼요, 참. 치짱, 이 옷, 마법사의 옷으로밖에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왜 샀을까나, 이 옷은? 자, 그런 것보다도 빨리 전화해야지. 아, 응. 거실에 있는 전화는 고장났으니까 2층 내 방에 있는 전화를 사용하면 되려나? 아, 참. 둘 다 아주 귀여워 죽겠다. 아이. 이뻐 죽겠다 아주. 아이. 세이브 해야 되긴 하는데 아, 내보내고 싶지 않은데 밖에. 다 한번 씻었는데 나가는 거 되게 싫을 텐데. 물통 없나 어디? 깜짝아. 자동? 자동? 전자동? 전자동식 커튼 닫는 장치? 문을 열면 커튼이 닫히고 문을 열면 커튼을 닫히고 문이 닫으면 커튼이 열린다라는 전자동? 이야. 와, 짱인데? 뭐지 저거? 물통 심어보니까 켜놓을까? 엄마가 사주신 양복이 잔뜩 들어있어. 엄마가 사주신 양복이 잔뜩 들어있어. 일단 딴 데 먼저.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는 집에서 별로 펴고 싶지 않아. 그렇구나. 일단 딴 방 먼저. 전화기는 여기 있지만. 잠겨있는 모양이다. 열쇠 없습니다. 아, 아까 그 열쇠 서랍에 더 없나? 어디 없니 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있어. 아, 그래? 없구나. 미안. 야, 근데 집 좋은 데서 산다. 되게 좋은 집인데, 여기?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침대는?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론. 마녀님 어서 오세요. 우선 엄마한테 연락을 해보자. 그래. 삐삐삐삐삐삐삐삐. 아니네. 안 받는다에 한 표. 그 이후로 전화는 역시나 안 받으시는군요. 안 되겠어. 연결되지 않아. 그럼 이번엔 경찰이 전화해서. 아, 경찰이 전화해서구나. 그럼 이번엔 경찰이 전화해서 방금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을. 지짱, 한마디만 해주자면 상당히 늦은 거 알아, 그거? 상당히 늦었어! 상당히 늦은 타이밍에 추천을 하는, 아니, 추천이 아니라, 그, 전화를 하는구나. 너도 상당히 그 아이한테 있는 감정이 좀 있었구나. 하긴, 너라고 감정이 없었겠냐. 네가 당사자인데. 그래, 응. 아, 또 안 받아? 설마? 1점 떨어져서 1등 떨어져 버린 전교 1등 씨의 목소리가 여기에 또. 여보세요? 경찰이세요? 어떻게 하지? 일단 푸념 좀 들어줘 봐. 저 경찰 맞으시죠? 어? 며칠 뒤 치토새는 무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아니, 웬 남정네가 여자의 방에, 그래도 남의 집 여자의 방에 들어가서 일렉트로닉 기타를 엄청나게 쳐댄다고 생각했더니 며칠 뒤에 무참한 모습으로 발견됐어. 이럴 수가.
어? 어딘가에 쓸 수 있을까? 물통을 얻었다. 나이스. 근데 왜 아까 내가 못 봤지? 어. 우선 엄마한테 연락을. 연결되지 않아. 그럼 이번엔 경찰에서 방금 버스 정장이 있었던 일을. 오케이, 여기까지 돌아왔다. 굿. 가자. 자, 경찰이요. 전화를 받아주세요. 경찰씨, 전화를 받아주세요. 경찰씨, 당신의 힘을 보여줘. 아니, 푸념을 듣자는 게 아니라. 오케이, 경찰이세요? 어떡하지? 끊어. 있잖아, 기분 나빠. 변태야, 끊어. 됐나? 오케이. 그래서, 저기. 우와, 잠깐만요. 세이브 해주고, 돌아가. 오케이. 렛츠고, 고! 우와. 으아! 시린빛 얼룡왕님, 어서오세요. 문이 잠겨있는 모양이다. 뭐지? 아, 할아버지의 식기. 아, 어육소세지. 어육소세지. 어육소세지 리턴즈. 아, 어육소세지. 뭐, 더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죠? 여긴 여전히 안 열리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림? 이쁘지? 이 꽃이 그려진 그림. 그림 속에 있는 꽃은 평범한 꽃보다 좋지. 에? 어째서? 며칠이 지나도 꽃이 시드는 일이 없잖아. 분명 그렇긴 한데, 뭔가 안타까운 얘기네. 뭐, 코바토짱의 얘기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단만은. 뭔가 볼만한 거 없, 아, 여기 뭔가 아이템 없니?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들어있어. 아, 굿. 거기다. 열쇠다. 오케이. 침실 열쇠를 얻었다. 나이스. 침실 열쇠. 침실 열쇠. 얻은 상태에서 세이브. 해주자. 굿. 어래? 잠깐만. 어라? 벌써 다 돌았네? 잠깐,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오케이. 다시 씻을래? 몸. 정말이지, 넘쳐버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몸 안 추워? 아닌가? 어디, 그러면 이쪽. 잠겨있는 모양이다. 침실 열쇠. 오케이. 잠겨있던 문이 열렸다. 나이스. 응, 여기도 있다. 선풍기. 왜 선풍기? 서류. 어래? 잠깐, 저거 중요한 서류 아니야? 저래도 돼? 어래? 잠깐만. 저거 중요한 서류 아니, 어래? 엄마가 일하던 서류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날려먹었냐, 우리? 야, 엄마 오면 죽었다, 우리. 거기다. 이 열쇠다. 뒷문 열쇠를 얻었다. 나이스. 아, 우리 시청자분들? 당연히 다 귀엽고 이쁘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금손이야, 게다가. 나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컴퓨터? 지짱 괜찮아. 여기 컴퓨터를 잘 쓰고 못 쓰고를 넘어져가지고 컴퓨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인간이 있어. 이야. 아, 코바토도 컴퓨터 잘 못하는 거야? 최근에는 수업에서도 사용하니까 꽤 힘들어. 컴퓨터가 뭐야? 컴퓨터란 말이지. 에, 컴퓨터. 컴퓨터의 설명? 컴퓨터의 설명?
나의 실황 도구. 나의 실황 도구이자 직업 도구. 응. 해. 어? 응.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밤에는 왠지 거울 보기가 무서워. 이러고 또 떨어지면 또 깨지지. 어래? 깨지지. 어래? 응? 응? 왜 저건 안 깨져?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도 이 치장의 얼굴을 보고 허 이럴 수가, 너무 미녀야 이러면서 깨져야지. 왜 넌 안 깨져? 친한 아주머니께서 받은 이 꽃도 참 이쁘게 자랐네. 다행이네. 여러 잡동사니가 섞여있어. 양복이 잔뜩 들어있어. 양복이 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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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뜩.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렇지. 어디, 여기는 별거 없고. 그럼 세이브를 해주죠. 다시 하나를 얻은 시점에서 아이템 하나당 세이브 하나 기본. 오케이. 그래도 이번엔 좀 천천히 세이브하고 있다. 다행이다. 근데 무슨 열쇠지? 예, 또 뒷문 열쇠. 아! 잠깐, 우리 나가야 돼 그럼? 에? 에? 우리 나갑니까? 왜?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왜 나가요? 에? 에, 문이 열렸다. 왜? 왜? 아니 왜?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니, 아니, 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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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해주고 나갈 거야! 근데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나가야 된다는 신기한 모순. 이야, 아이러니. 이야, 가자. 아, 싫다. 가기 싫어. 어, 의외로 평범한 마을이네. 어, 의외로 평범한 마을. 이상하네. 방금 그 목 없는 남자 분명 밖으로 나갔었지. 애초에 그 남자를 왜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니 넌? 위험하잖아. 글쎄, 치토새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정말이지. 사실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글쎄, 알고 있어도 알려주지 않을 거지만. 코바토 심술쟁이야. 이 둘의 이 대화 중간중간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아, 저 세이브 할 수 있겠다. 잠깐만, 세이브. 으아! 깜짝아. 깜짝아. 순간 세이브하기 직전에 죽는다는 엄청난 반전이 있는 줄 알고. 아, 깜짝아. 먼저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알바 끝난 참인데. 에? 그 녀석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 아, 정말이지. 알겠어, 내가 한번 찾아볼게. 어, 그럼 끊을게. 찾으면 다시 전화 걸 테니까. 되게 멋있는 누님이 나왔는데 갑자기? 뭘 보고 있는 거야 이 꼬맹이들? 애들이 돌아다닐 시간이 아니잖아. 어서 집으로 돌아가 잠이나 자. 정말이지. 아휴. 자, 비켜. 방해된다고. 빨리 집에 가라. 어? 너 그 얼굴 어딘가에서... 아니,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렇겠지. 내가 너같이 평범한 녀석을 알고 있을 리가 없지. 그럼 어서 비켜. 방해된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위험하니까 빨리 집에 가라. 오토바이 소린데? 우와. 방금 아는 사이야?
사실 나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어. 방금 그 사람 딸 괴롭히는 애 언니야. 근데 그 언니의 그 동생은 아닌가 봐. 언니는 되게 멋있고 착해 보이는데. 있잖아 치토세, 널 괴롭히는 애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아니 아까 그 여기 어디지? 집으로 가는 길에 이미 복수다운 복수는 충분히 해버려서요. 그 이상의 복수는 딱히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에? 복수라니 그런. 그리고 기왕에 할 거면 치짱이 모르게, 왜냐면 치짱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상처를 입을 거거든. 치짱 모르게 내가 몰래 가가지고 처리할 거야. 그리고 걱정 마, 코바토. 할 거면 내가 조용히 가서 처리하지. 이 세상에서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얘를 괴롭히지 못할 정도로만 손 봐줄 수도 있고, 하하하하. 뭐, 걱정 마, 걱정 마. 그런 짓을 하면 내가 오히려 괴롭힘 당할 거야. 그래서 하는 건 나지. 괜찮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지금 당장 치토세 학교로 가자. 어래? 왜? 지금부터라니. 이렇게 밤늦게? 안 돼. 밤에 학교로 들어가는 건 금지되어 있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밤이니까 학교로 가는 거야. 아무튼 빨리 나를 치토세 학교로 데려다줘. 클러스 스윤님 어서오세요. 클러스 쿠님인가? 알겠어. 코바토 의외로 강한 성격이구나. 어느 쪽이냐 하면 처음 봤을 때부터 코바토가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 건 있었는데. 흑곰님, 흑곰님 어서오세요. 공포게임이에요. 근데요, 주인공이 됐다 귀여워요. 그래서 나는 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귀여워요. 한눈에 반했어요. 하지만 금방 갔다가 올 테니까 나 복수할 생각도 없고. 아, 참고로 그 내가 연기하고 있는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얘 목소리가 진짜 귀여워. 정말 귀여워. 그래서 반해서 이 게임을 했어. 그러니까 학교는 공원을 지나가는 게 빠르려나? 우리 그 전에 편의점에서 사도 되고 그 저기 집으로 가도 되는데 우산 먼저 가져오지 않으련? 우산 어래? 야, 자판기에서 세이브 된다고. 저 자판기와 이 자판기의 차이는? 여기서만 콜라를 파나보다. 여기서만 콜라를 파나보다. 내가 콜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야, 어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쓸데없는 드립이 있을 수가. 가자. 어래? 어디로 가 근데? 어래? 잠깐만. 어디로? 어래? 잠깐만. 저기 사람 있지 않아? 야, 뭔가 알고 싶은 거라도 있냐? 지금까지 걸은 수. 네가 지금까지 걸은 수는 2152보. 2152보나 걸었어요, 내가? 지금 나 방송 킨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1시간 반도 안 됐는데? 에? 뭔가 또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화이트레비님 어서오세요. 세이브 횟수. 네가 여태까지 한 세이브 횟수는 22회야. 에이, 말로 안 맞네. 뭔가 또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아이, 별로. 그런가? 뭔가 또 알고 싶은 것이 언제든 물어봐. 친절해. 완전 친절해. 그럼 갈 수 있나? 어래? 나 어디로 가? 뭐 여기까지 해서 22회면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 그래서 저기 이쪽으로 가나요 혹시? 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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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군. 누구지 이런 한밤중에? 네, 스토커다. 뭐야,
뭔가 무서워. 안 돼. 안 돼. 치장은 내가 지킨다. 안 돼. 아니, 아이, 파티, 아, 귀엽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거 쓸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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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세이브를 해야겠어. 잠깐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난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세이브를 하겠어. 세상에 끝나는 마지막 날 나는 사과나무를 심기 전에 세이브를 하겠다. 그럼 나는 살 수 있어, 영원히. 아싸. 아, 마녀님이야? 아, 마녀님이었어? 아, 그래? 잠깐만 기다려. 그럼 금방 열어줄게. 아니, 마녀님 그렇게 무섭게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공포게임 찌꾸루를 많이 했기로서니. 아. 아무도 없어. 방금 눈앞에 있었던 건 뭔데, 그럼? 치장? 치장! 앞을 안 보고 있었을까나?